as soon as you say end time, they say, whoa, the end of the world. When's it going to be? And you can see this mask of fear. I'm not telling you the end time is coming. I'm telling you, you live in it right now. Daniel chapter number 7, verse number 4. The first beast was like a lion. We have the evil used continually to depic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 see it on governmental documents. We are the generation for which these will not miss one segment of Understanding End Time, because I've had many people tell me it's changed their life forever. Many of the major prophecies of the Bible are given to us 2, 3, some of them as high as 4 or 5 times. Not any chance it's not going to happen, because it's in your Bible, it's prophesied, and the prophecies always come back.지난 2018년 9월 19일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스라엘의 핵 프로그램을 문제 삼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사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이 서한에서 유엔은 이스라엘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하도록 강제해야 하고 이에 따라 IAEA의 핵 사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국가 멤버로서 핵을 보유한 나라로는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비회원 국가이지만 핵을 보유한 나라로는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란은 이런 주장을 펼쳤을까요? 이스라엘은 정말 이란의 주장대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는 이스라엘엔 정말 핵무기가 있는지, 있다면 왜 이스라엘이 핵을 갖게 되었으며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스라엘의 핵무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사국인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도,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않는 아주 모호한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전략적인 입장 태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인도, 파키스탄, 북한과 함께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 사찰도 받지 않아 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예외적 입장은 후견자인 미국의 비호로 지금까지 잘 유지돼 왔었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스라엘의 핵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모르데자이 바누누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지난 2004년 4월 21일 오전 11시 이스라엘 남부 아시켈론 시크마 형무소에 육중한 문이 열리더니 하얀 셔츠에 짙은 색깔의 넥타이를 맨 한 남자가 걸어나왔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모르데차이 바누누입니다.
그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한 손을 높이 쳐들어 흔들어 보였습니다. 모르데차이 반우노는 17년 반 동안 길고 긴 형기를 마치고 마침내 바깥 세상으로 나온 것이죠. 1954년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모르데차이 반우노는 9살 때 부모를 따라 이스라엘로 이주한 뒤에 이스라엘 군 복무를 마치고 1976년부터 10년간 디모나에서 핵 관련 기술자로 일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비와 검문이 심한 곳이죠. 반우는 그때 당시 디모나에서 근무하면서 아무도 몰래 핵 시설을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핵무기와 관련된 비밀 정보들을 잔뜩 끌어안은 채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호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만난 영국의 더 타임즈 호주 특파원 피터 후남에게 이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 10월 5일 영국 런던에서 발행하는 더 타임즈지의 일요판 썬데이 타임즈지 일면 머릿기사로 이스라엘 핵무기의 비밀이라는 충격적인 특종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것이죠. 썬데이 타임즈는 상세한 기사와 함께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의 디모나 핵시설을 촬영한 사진 57장과 정보 제공자의 인터뷰 기사도 함께 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생산, 보유함은 물론 핵무기 발사, 투하 수단을 갖추고 있으며 디모나의 지하 공장에 설치된 플루토늄 분리시설에서 해마다 40kg 분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사진을 면밀히 분석한 영국 핵무기 전문가들의 증언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보유한 핵무기가 최대 400개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소문만 무성할 뿐 그 실체와 증거를 전혀 확인하지 못한 채 베일에만 가려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기사와 사진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모르데차이 반우누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이 사실을 폭로했던 모르데차이 반우누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모르데차이 반우누가 디모나의 핵시설을 영국의 언론에 폭로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폭로를 막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런던에 체류 중이었던 반우누는 런던 시내 레스터 스퀘어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책방에 들러 책을 구경하기도 했죠. 영국의 썬데이 타임즈 쪽에서는 반우누에게 절대로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 충고를 여러 번 했지만 반우누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이제 자기가 들고 나온 비밀 정보들을 영국의 신문사에 모두 넘긴 뒤에 이 정보들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곧이어 며칠 뒤에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지도 모르는 이 엄청난 일을 앞두고 있는 반우누. 핵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위대한 여정이 될지 아니면 조국과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로 남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심란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바로 그때 깊은 초조함과 불안에 떨고 있는 반우누에게 한 미녀가 다가왔습니다. 신디라는 이름의 이 여인은 자신이 미용사인데 휴가차 런던으로 여행을 왔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반우누에게 접근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두 사람이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 쪽에서는 이 여인과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반우누에게 혹시 이스라엘의 모사드일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충고를 했지만 이미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긴 반우누는 그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반우누가 그 여인을 처음 만난 날 이스라엘의 모사드 요원을 태운 이스라엘의 배가 이탈리아를 향하고 출발했습니다. 왜 모사드 요원들이 이탈리아로 갔을까요? 결국 이 여인은 반우누에게 자신의 오빠가 살고 있는 로마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했고 반우누는 신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여인과 함께 로마에 도착했죠. 신디의 오빠가 산다는 로마의 어느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1986년 9월 13일 로마에서 모사드에게 붙잡힌 반우누는 이스라엘로 압송되어 왔고 재판에 불려나가 반역죄로 18년을 선고받은 뒤에 그해 10월 7일 시크마 형무소에 수감되어 그때부터 형무소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기를 모두 마친 2004년 4월 21일 드디어 만기 출소하게 된 것이죠.
이 반원회의 폭로로 드디어 이스라엘에서의 핵무기가 세상에 공식적으로 밝혀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언제부터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을까요?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이자 초대 총리였던 데이빗 벤구리온과 이스라엘 건국 지도자들은 핵무기 개발에 매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저질렀던 유대인 600만 명 학살이라는 유례없는 참극을 경험했던 그들은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궁극적 억제력, 즉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민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감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건국 당시 군사력도 미미했었지만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의 모든 나라가 아랍 국가들이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북쪽으로는 시리아와 레바논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요르단과 이란, 이라크, 왼쪽으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지중해 앞바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 주변 국가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반대했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의 건국을 취소시키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하는 날 밤 주변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해 오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른바 이스라엘 독립 전쟁이었습니다. 건국을 선언하자마자 호되게 신고식을 치러야 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건국 전부터 생각해왔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명분은 더욱 확고해졌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변 아랍 국가들의 군사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변 아랍 국가들의 군사력을 좀 볼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주변 아랍 국가들의 군사력은 조사한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부터 보겠습니다. 시리아는 4,156대의 탱크가 있습니다. 로켓 포대는 58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는 요르단의 군사력은 미국에서 제작된 F-16 60대와 F-5 타이거 2 등 전투기만 650여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격용 헬리콥터 코브라 40여대까지 합치면 공군 화력은 그야말로 막강한 수준이죠. 영국에서 만들어진 챌린저 탱크 400대는 지상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르단 특수부대는 아랍권에서 최고 수준의 조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르단 옆에 있는 이란은 정규군만 65만 명에다 예비군까지 합치면 93만 4천 명 정도, 그리고 육군 14개 사단의 탱크가 1,650대, 1,400대의 항공기와 헬기, 398척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33대의 잠수함,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강력한 탄도 장거리 미사일 샤하브를 탑재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군 병력 수로는 세계 8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요르단의 오른쪽에 있는 이라크는 현재 정규군만 45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중동에서 가장 현대화를 갖춘 군대로 알려져 왔지만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이후 정규군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게 45만 명이라는 것이죠. 또 걸프전 당시 3,000대였던 탱크와 대포도 다국적 군의 공격으로 절반 넘게 파괴되었고 공군력은 옛 소련제 전투기 300여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너무나 낡고 부품 결함이 많아서 절반가량은 실전에 투입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과 영국이 설정한 비행금지 구역 때문에 조종사들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라크 군사력이 걸프전 당시에 비해서 크게 약화되긴 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선 고도로 훈련된 공화국 수비대 8만 명이 건재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라크가 다른 나라를 침략할 경우에 협동작전이 이루어진다면 병력수로는 세계 9위가 될 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역시 생화학 무기이죠. 살인가스와 탄저균 등을 스커드 미사일 탄두에 실어서 쏠 경우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라크가 스커드 미사일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정확한 정보가 아직 없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최소 20개에서 많게는 80개까지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이집트의 군사력은 또 어떨까요? 2011년 기준으로 상비군은 46만 8천 명 정도, 예비군 47만 9천 명 정도에다 전차가 4,400대,
장갑차가 8,700대, 자주포 965대, 전투기 447대, 잠수함도 4척에서 8척 정도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변 아랍 국가들의 군사력이 절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이에 맞서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력도 무시할 수는 없지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정규군 숫자는 17만 6,500명에 예비군은 44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전투기는 243대, 훈련기 219대, 헬리콥터 143대, 탱크 2,620대, 장갑차 1만 185대, 잠수함 6척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군사력만 보더라도 주변 아랍국가 한나라 한나라 상대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동 아랍국가들의 특성상 절대로 아랍국가 한나라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나라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 상황은 또 다르다는 것이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하는 날 일어난 제1차 중동전쟁을 보십시오. 이때에도 이집트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이 연합군을 이뤄서 이스라엘을 함께 맹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때에도 이스라엘은 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아랍국가들과 상대해서 결국 승리를 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주변 아랍국가들과 싸워서 또다시 승리하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1956년 7월 영국과 프랑스가 건설했던 이집트 홍해의 수에즈 운하를 쿠데타로 집권한 이집트의 나세르 정권이 앞으로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가 직접 관리하면서 수에즈 운하의 통행을 이집트가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자 영국과 프랑스는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이집트를 공격하면 그것을 명분 삼아서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전쟁에 동참하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리고 1956년 10월 29일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하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바로 2차 중동전쟁입니다. 약속대로 영국과 프랑스는 곧이어 이 전쟁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소련이 이 전쟁에 끼어들면서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공격을 당장 멈추지 않으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게 됩니다. 결국 처음엔 기세등등하게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로부터 빼앗아야 한다고 부르짖던 영국과 프랑스는 이 전쟁에서 슬그머니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결국 우리가 핵무기 앞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핵무기로 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2차 중동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은 프랑스와 만났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당신들의 제안에 따라서 전쟁을 시작하고 함께 싸워준 것도 있으니 이제는 프랑스가 이스라엘을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해 달라. 이거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그러니까 1952년부터 이스라엘 원자에너지위원회를 설립한 뒤에 이듬해 네기브 사막에서 발견한 우라늄 광석에서 우라늄을 추출하고 원자로의 감속제로 쓰이는 중수를 생산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본 물질을 모두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요청에 따라 1956년 10월 말 이스라엘과 프랑스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인 디문하에 핵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비밀협정을 체결하면서 원자로 건설에 착수했고 프랑스가 설계와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디문하에 건설 중인 핵시설을 철저하게 숨기고 그곳을 직물공장, 농기계 생산공장 등으로 위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58년 미국의 첩보 정찰기 U-2가 항공 사진 촬영으로 디문하의 핵시설물들이 분명히 핵시설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강력히 이를 부인했죠. 뿐만 아니라 1960년대 미국 핵사찰단은
기브나를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찰단이 오기 전에 이곳의 시설물들을 대충 엉성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위장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된 미국의 사찰단도 이렇게 엉성한 시설에선 도무지 핵을 만들어낼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며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1968년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미 상당수의 핵무기를 생산, 비축해 놓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도대체 얼마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미국 워싱턴 DC 소재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디모나에서 지금까지 생산한 플루토늄 양이 650kg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이스라엘이 생산한 핵무기는 최대 300개입니다. 그러나 1960년대, 70년대 생산한 핵무기들 중 상당수는 폐기 또는 신형으로 교체됐을 것으로 보고 현재 보유한 숫자는 150개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올브라이트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과학자 연합회 FAS가 2000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연간 플루토늄 생산량을 20kg으로 추정하고 최대 200개를 보유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 일본에서 발표된 한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1967년 핵무기 15개를 보유한 것을 시작으로 76년 20개, 80년 200개, 그리고 97년 이래 4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맞다면 이스라엘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인 셈입니다. 일단 핵무기를 생산 보유하면 다음 단계로 핵무기를 운반할 수단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육해공 전방위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제리코2 미사일은 중동 전역은 물론 러시아까지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죠. 2000년 독일에서 도입한 돌핀급 잠수함 세척은 수중에서 핵탄두를 장착한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16 등 핵무기 투하가 가능한 전폭기를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란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란도 핵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것이죠. 이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이미 알고 확신하고 있으니 당연히 자기들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핵을 가져야 하지만 이란은 절대 핵을 가지면 안 된다.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것일까요? 이미 여러 차례 브레드 브리핑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란의 아흐마디 네자드 같은 정치 지도자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중의 앞바다에 수장시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던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싶은데 그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으니 쉽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고 따라서 핵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과 싸우려면 자기들도 당연히 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그 핵무기를 그저 자랑만 하고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이란과 상극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뭐라고 합니까? 이란이 핵을 개발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은 누군가를 향해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을 억제시키는 용도, 최후 심판의 날 무기, Doomsday Weapon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아랍 국가들은 자신들이 파멸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상대방을 위협하는 무기일 뿐 실제로 사용하려는 무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 경우 그것은 반드시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사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 차이죠.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향해서 자기들은 핵을 갖고 이란은 핵을 가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지금까지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그동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벌써 수십 차례 이상 주변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왔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17억 이슬람의 소망대로 2000년 전처럼 또다시 멸망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4장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2000년 만에 성취되고 다시 세워진 그 땅 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주변 아랍 국가들, 다시 말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또다시 흩어질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했던 이 지구에 물론 애당초 핵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참 좋았겠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금 전 세계에는 엄청난 양의 핵무기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16일자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는 핵무기가 미국에만 6,550개, 러시아가 6,800개를 갖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모두 14,500개의 핵무기가 존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9일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단 하나의 핵폭탄으로 인해서 16만 6천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지금 핵무기의 성능이 또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그런 핵무기가 자그마치 지금 14,500개가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물론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아니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도 없죠. 만약에 지구상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핵무기의 10분의 1이라도 사용된다면 지구 인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세기 이전에는 1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쟁이 없었지만 1914년 1차 세계대전으로 82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20년 뒤에 벌어진 2차 세계대전으로는 약 5,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젠 핵무기 한두 개만 사용된다 하더라도 인류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유엔으로 말미암아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엄청난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인류의 3분의 1인 2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가게 될 것이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사상자의 42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연례 질의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차 세계대전에 어떤 무기가 사용될지 모르지만 4차 세계대전은 막대기와 바위로 싸워야 될 것이다. 3차 세계대전은 문명의 종말일 것이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성경은 이렇게 다가오는 큰 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될지까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브라데 강, 즉 유브라데스 강 주변에서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브라데스 강은 그 길이가 2,700km 이상 되는 아주 긴 강입니다. 그 긴 강이 터키에서 시작해 시리아, 이라크를 지나 이란과 이라크의 경계로 흘러 페르시아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터키와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 네 개의 나라 모두 지금 이스라엘과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특히 이란.
그래서 우리는 이란의 핵무기 무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며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엔타임 미니스트리의 어빙 빅스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지막 때의 전문가이자 방송 설교자인 어빙 백스터 목사님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 브레드 TV에서도 2주에 한 번씩 그분의 강의를 한국어 자막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매번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그분의 강의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등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가지 정치적인 사건들 그리고 경제적, 군사적 움직임들을 민감하게 지켜보면서 그 자료들을 분석하고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가 얼마나 마지막 때에 깊숙한 시점에서 살고 있는지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저 앞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상상하고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하는 그분의 강의는 정말 일부러 시간을 내서 보기에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 어빙 백스터 목사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해할 수 있는 14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주제당 50분씩 강의하는 Understanding the End Time, 마지막 때 이해하기라는 영상 시리즈가 있습니다. 성경 속의 미국, 신세계 질서와 세계 정부, 성경에 예언된 이슬람, 제3차 세계대전과 적 그리스도의 등장,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운명, 이스라엘 하나님의 시간표, 다시 태어난 로마 제국,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짐승의 표 666, 단일 세계 종교, 일곱 나팔, 재림, 하나님 나라. 그 어느 하나도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죠. 저는 이 14개로 구성된 강의 시리즈의 DVD를 2012년 당시 제3성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미국 달라스에 있는 어빙 백스터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직접 선물로 바꾸는 한국에 돌아와서 그야말로 충격과 놀라움으로 하나하나 밤새워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빙 백스터 목사님께 메일을 보내서 이 강의 시리즈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부탁을 했더니 아주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 이 강의 시리즈를 DVD로 제작하여 한국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 꽤 많은 분들이 이 DVD 세트를 구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젠 저희가 이 DVD를 제작하지 않습니다. 옛날만큼 가정집에 DVD 플레이어가 있는 집도 없고요. 또 DVD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동안 DVD를 제작하지 못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 강의 시리즈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빙 비스톤 목사님의 강의를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볼 수 있는 VOD 서비스 브레드 프리미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저희 브레드 TV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간단한 입력 절차를 거쳐서 이젠 아무데서나 언제든지 어빙 백스터 목사님의 중요한 강의를 보고 또 보고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꼭 보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브랜드 브리핑이었습니다.